안녕하세요. 엔돌핀을 먹고 있는 려욱입니다. 부모님께 제가 이날 하겠다. 그 날이 10월 23일이었는데 이 10월 23일 날 나는 꼭 오디션을 보겠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데뷔를 하게 된 경우라서 저는 연습생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처음에 너무 떨리고 또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또 친구 기범이도 있어서 우선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악기를 제가 잘 이렇게 못 다뤄요. 사실 이렇게. 우선 저는 피아노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피아노는 조금 칠 수 있고 또 꿈꿔왔고 제가 나중에는 작곡도 하고 싶어서 제가 작곡 준비도 하고 있어요. 네, 작사, 은혁, 작곡, 배우, 프로듀서 실무 없죠. 멜로디 성민이 형이 기타를 잘 치게 잘 하기 때문에 성민이 형한테 가끔 부탁도 하고 또 드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 연주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시원이 형한테 되게 부탁할 때도 있고 되게 좋아요. 작곡하는 거 재밌어요. 가정적이라서 가정적이래요. 숙소 이모님 같으신. 아, 역시 요리 가정적이다. 실력이 좀 뛰어난가 봐요. 좀 안 먹으면 이게 속상한 마음. 안 먹이면. 아니 안 먹으면 제가 해놨는데. 어떻게. 네, 심지어는 저희 멤버들이 배고파서 이제 각자 밥을 차려 먹잖아요. 네. 그럼 자기 방에 있다 나와서 한 마. 왜 나한테 차려달라고 하는 거 형들이 알아서 먹어. 되게 서운해. 진짜. 진짜로. 서운해. 계속 만들어. 어떻게 보면 좀 멤버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좋잖아요. 따라오세요. 있었어요. 예. 데뷔하기 전에 네. 안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안무 연습을 이제 안무를 가르쳐 주러 댄서분이 오시게 됐어요. 네. 그 댄서분께서 이제 저희 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 그 팀에 중국인 멤버가 한 명 있다. 듣고 연습을 하러 왔는데 려욱 씨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려욱 씨가 중국인 멤버인 줄 알았다고. 영화 보시고 나서요. 저랑 우리 려욱 씨는요, 네. 전혀 이렇게 무관하거든요, 그 성격과는요. 훈남 연쇄 테러 사건 있잖아요. 다음 피해자가 우리 학교라는 소문이 있던데. 우선 처음 했던 연기다 보니까 제가 좀 그걸 잘할 수 있었던 게 코디 분들께서 제 머리를 2대8 가르마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하면 되게 멋있고 또 학생 역할이라고 해서 되게 단정하고 또 귀여운 또. 친구는 우리 강현이 형이 말한 대로 외골수가 약간 아첨쟁이. 감독님께서 캐릭터를 굉장히 또 코믹하게 잡으셔가지고 그 2대8 가르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그냥 이거야? 이거 또 어느 방송사야? 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게 딱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영화 보실 때 제가 누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주세요.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진해서 이게 많이 뭐가 나더라고요. 아. 여욱 씨에 관한 여욱 씨. 예, 여욱 씨. 이거 진짜예요? 네. 쇼킹한데. 여욱은 부모님 만날 때도 메이크업을 한다. 뭐야?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안경 쓰고 머리 메이크업 다 지우면 이제 딴 사람이 되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 갈 때는 저 메이크업 하고 가고. 그냥 얼굴 메이크업 안 한 상태로 부모님을 뵈면 못 알아보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 만나러 갈 때 메이크업을 한 게 아니라 네. 메이크업 한 날만 부모님 날만 부모님 우연히 아니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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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저희가 또 3년 동안 계속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가 계속 많이 나서 또 그거 보시면 속상하실까 봐 부모님께 그래서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은 저희가 쏘리쏘리 앨범을 내고 1등을 하고 하고서요. 네. 다음날 스케줄이 좀 늦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막 친구들 만나다가 규현아, 려우가 우리 셋이 밥 먹을래? 근데 같이 스케줄 끝나고 이제 개인 시간을 갔다가 셋이 다시 만났는데 규현이는 이제 메이크업 지우고 모자 쓰고 나오고 저도 메이크업 지우고 모자 쓰고 나오는데 와. 저쪽에서 정말 연예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 제자리로 아이라인까지 지우지도 않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대 화장이 좀 진하잖아요. 진한 편이죠.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아이 메이크업도 하는데 그날따라 또 못 지워가지고 못 지우는 거야? 근데 야, 근데요, 심지어 가끔 이제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 뭐 어디 거리 무슨 옷가게에서 직직해서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항상 너만 메이크업이 되어 있던 거야. 사서 뭐 사적인 자리 갈 때 좀 지우고 다녀, 려우가. 관리를 잘하는 거야. 눈을 떠, 려우가 눈을 떠! 10점 많이 모았어요. 과연 멤버들이 말하는 눈물을 가장 잘 흘릴 것 같은 사람은? 분명히 은혁입니다. 이 친구 은혁이랑 그 귀여운 동생 막내 려욱이가. 은혁이랑? 저 그냥 려욱이가. 谁 最爱哭？哎，不要偷看答案啊！不要偷看答案啊！李旭最爱哭是。李旭，又是李旭，李旭，奎贤，李旭，李旭，周密，哎呦，刘旭，哎，你过来，哎，你过来，哦。우선제가눈물이너무많고또이게멤버들이너무이렇게감동을주니까한경이형부터이렇게감동을주고해서제가좀눈물이많은것같아요네왜서로를서로를생각을안하고자기혼자생각하는것같아아그리고아까전에헨리바이올린했을때저울뻔했어요他一直他一直在我的后面就放在我肩膀说哎呀太帅了我真的我都想哭了就这거기에다눈물닦아주는줄알았어미지한테얘가흔들어봐얘가미안해내가잠시나마흔들렸어라고나진짜놀랐어요몰랐어요여보세요여보세요드디어어떤한가지맛을전혀못느낀다고요 아, 어떤한가지맛을자원해보면느끼잖아요예평생평생은아니고아니시죠아니시죠아니시죠아니시죠콘서트가끝나고서너무기분이좋아가지고멤버들하고같이마셨는데매니저들하고같이코디님하고같이먹으니까너무많이먹었던거예요너무섭섭하고열이많이나니까현관에서진심 I do 时时刻刻爱你 I do 我珍惜每个和你감사드립니다